자, 오늘 영상은 브라질 사이드에서 보낸 이과수 폭포.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도 폭포를 보시고 어느 쪽에서 보는 게 더 멋있고 이쁜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여기가 지금 도입부인데, 도입부부터 저는 약간 이쪽에 마음이 기우는데, 우선 그 기준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그 광활함. 광활함이 지금 여기가 생각보다 압도적이에요. 지금 보이는 폭포가 사실 저게 아르헨티나 쪽에 있는 폭포예요. 근데 브라질에서 이제 아르헨티나 쪽에 폭포를 볼 수 있는 거지. 이 말 뜻은 뭐냐면 아르헨티나에 폭포는 많다. 하지만 본인들은 지들 걸 보질 못한다. 근데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 쪽 폭포를 보면 이런 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저번 영상에서 아르헨티나 이과수 폭포 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폭포의 각도가 좀 애매해요. 그렇다고 이제 멋있긴 멋있는데 이쁘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여기는 명확합니다. 폭포가 이뻐요. 보시겠어요? 심지어 아직 여기가 도입부라는 거. 자, 여기까지 봐서 감히 제 의견을 얘기한다면 나는 브라질이 더 이쁜 것 같아. 확실히 제 기준에서는 브라질에서 보는 게 훨씬 이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랑 같이 두 나라의 폭포를 같이 봤잖아요. 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폭포부심,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으세요? 아르헨티나에는 미안한데 거기서는 이 뷰를 볼 수가 없어. 폭포물이 부딪히면서 이쪽으로 물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습하고 너무 더워. 요즘 들어서 구독자가 올라가는 그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빨라졌어요. 지금 이번 달에 구독자 10만 명 목표가 있는데 노력해서 달성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제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 폭포 부심이 굉장히 진득하대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많이 세대요. 우리나라가 더 이쁘다. 항상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야, 우리나라 쪽에서 와서 봐야지, 우리나라가 제일 이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양국의 입장입니다. 지들끼리 더 이쁘다고 하면 뭐해. 제 3자가 봐야지. 저쪽에 보시면 제가 아르헨티나 사이드에서 봤던 그 국기가 있는 데예요. 근데 저 친구들은 이걸 못 보지, 지금. 이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보지 못했던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게 있어요. 왜 못 봤냐면 지금 이제 그 듣기로는 그쪽으로 가는 길이 많이 망가졌다고 해서 차단해놨다고 해요. 하지만 브라질 쪽에서는 볼 수 있다 이거야. 얘네는 열어놨어. 와, 일로 가야 되는데 얘네 이름 뭐야?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오지마 오지 말랬어. 근데 진짜 귀엽게 생겼다. 확실하다. 저는 브라질에 한 표 무조건 줍니다. 아, 압승이야, 압승. 와, 다르네. 확실히 다르네. 여기 앞에가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물안개 때문에 잘 보이진 않을 뿐더러 지금 이 카메라가 방수가 안 돼서 제가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이겨. 아르헨티나에서 이걸 보질 못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이 뷰를. 와,
우와. 어, 고장나겠어, 잘못하면. 아, 걱정이네. 와, 여러분, 저기 악마의 목구멍. 물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네. 와. 왜 그래? 와. 어, 대단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다. 정말 멋있다, 진짜. 아, 너무 찍고 싶은데, 카메라가 고장날 것 같아서 못 가겠어요. 아, 잠깐 들어갔다 나왔네. 와, 진짜 홀딱 쪄졌다. 신나게 폭포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와서 굳었네. 아, 무게가 엄청 독해요. 물렸는데 진짜 이만해. 자, 이렇게 해서 세계 5대 폭포 지금, 어, 그럼 세계 5대 폭포 중에 브라질도 들어가고 아르헨티나도 거기 들어가나? 아, 모르겠네. 이과수 폭포를 두 나라에서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 정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그 경고판에 이런 동물들 건들지 말라고 써져 있었거든요. 가까이 오면 무조건 피해야 돼요, 진짜. 그리고 공격도 안 돼요. 왜 계속 이쪽으로 와?